마무리 시장 마감 전략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뭐 FOMC의 결과 우리가 예상했던 것들 그리고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전략을 좀 세우고 계신가요? 네, 맞습니다. 우리 예상대로 지금 FOMC 회의에서 0.25%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달러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. 그로 인해서 원화 강세가 나타나주고 한국 증시가 여기에 따라서 위험 자산 상승세로 좀 주식시장이 좀 상승을 좀 강하게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들의 강세와 시총 상위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2,500선에 대한 부분들은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급에서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으나 선물 쪽에서 좀 3,400억 정도 좀 매도를 하면서 2,500선에 대해서는 좀 물량 소화 과정을 좀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FOMC 회의 결과만 가지고는 2,500선을 뚫고 가기보다는 그 자리 전후에서 지속적으로 좀 테스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반면에 코스닥은 어제부터 좀 흐름들이 크게 달라지는 모습입니다. 최근 수급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피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줬었는데 코스피는 2,500선에 저항 맞는 대신 코스닥은 좀 낙수 효과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들이 전일과 오늘까지 거의 2,000억 가까이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750선을 좀 단숨에 뚫고 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주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충분히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는 특히 2차전지와 반도체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강세도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특히 코스닥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는 장세가 나오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 시장 업종에서 순환매가 좀 나오는 섹터들을 말씀드린다면 메타버스와 XR 관련된 그다음에 미디어 컨텐츠 섹터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면 좋은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자 시장의 분위기를 역시 뭐 FOMC 회의가 끝났지만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, 자 그렇다면은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? 네,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종목을 네. 좀 보고 있는데요. 뭐 영화 콘텐츠, 그다음에 물류와 드라마 기획 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SM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MD라든가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2023년부터 스튜디오 임대 사업도 좀 나타나주면서 2023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SM 그룹주가 지금 지배 구조에 대한 개선 방향을 좀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SM 그룹주들에서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거고요. 특히나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는 최근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주들의 순환매에 힘입어서 박스권 상단 돌파도 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뭐 3.16% 정도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조정 국면을 이용하셔서 좀 공략해 보신다면 정고점 자리 2,700원 자리도 좀 돌파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좀 진행을 해나가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종원님 SM 라이프 디자인도 저희가 종목 잘 한번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